네, 폭염 이제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밤사이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남부와 서부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더위 불쾌감도 심하니까요. 막바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나탄때 소나기가 지나겠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북부 지역의 기온은 26.4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26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산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네, 섬 지역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후로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 열대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